실사판 오징어 게임 참가자 성감기 걸려서 탈락이요. 이거 유튜버가 그 미국의 대형 유튜버가 그 항상 판을 크게 벌이는 그 유튜버가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실사판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 쇼 참가자들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뭔 말이야? 영국 데일리메일, 더 선 등 다수의 해외 매체에 따르면 실사판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촬영 중 비인간적인 동물 취급을 당했다며 항의 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잉? 아, 그 유튜버가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은 이미 끝났잖아.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자체에서 그냥 실사판 오징어 게임으로 그 찍고 있는 그게 있는데 찍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이구야. 아, 기억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실사판으로 찍는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 판권을 사가지고 리얼리티로 진행한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죽이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고 그냥 탈락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건데, 영하의 온도에서 참가자들 방치해 실려나간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극한의 환경에 촬영한 일부 참가자는 불만을 품었고 법적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아니 이거 이럴 거면 왜 참가해? 어?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지가 버티기 힘들고 그러면은 나가면 되지. 거기에서 뭐 뭘 불합리함을 받았다고. 실사판 오징어 게임 재밌을 것 같았고 자기도 참여했을 거 아니야. 왜 이런 볼거리에 참가자가 이렇게 찬물을 끼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 에? 영하 3도의 기온에 촬영한 것에 대해 8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다. 물건 취급을 받았다. 동물도 그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다 라며 게임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비인간적이라고 느꼈다고. 아니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오징어 게임을. 이 사람아, 이거 이 사람 진짜 면상 한번 보고 싶네.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어? 아 힘들면 그냥 관두면 되잖아. 그래서 넷플릭스랑 TV쇼 관계자 측은 촬영장이 매우 추웠던 것은 사실이나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한 내용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 참 진짜 이거는 계약서에 조항을 붙일 수가 없는 사항일 거야. 왜냐면은 애초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법적으로 영국 법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TV 리얼리티 쇼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면 얼마든지 포기해라 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뿐이지, 이제 수위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해야겠지. 예,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이러면 노잼 되지 정말. 아 진짜. 참가자 중 두 명은 촬영이 시작되기 덤부터 내부 규정을 어기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발각돼서 방송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규정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참가자 교류 금지였는데 금연 금주. 말도 안 들어가지고 하나 56억 원을 놓고 경쟁했다. ISTP는 원래 이미지 잘 안 되나? 아니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네이버 근황. 네이버 영화 PC 서비스 운영 종료 안내. 아 그동안 네이버 영화. 근데 이거 누가 보나요? 예, 저요. 전 봤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래퍼들 영화였는데 그 약간 6마일 같은 그런 아웃 스트레이트 비컴 뭐 컴튼이었나?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래퍼들 나오는 영화. 예. 네, 근데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저작권이 이제 굉장히 빡세지기도 하고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었어. 영화관도 없고. 근데 딱 네이버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야.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튼 맞아. 그 영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제해가지고 봤죠.
맞아. 8마일, 8마일. 예, 네, 미안합니다. 23년 동안 이어온 영화 탭 서비스 종료. 4월부터는 이제 이런 거 못 본다고. 아, 영화를 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랭킹이나 필모그래피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들을 못 보게 만든다고, 없앤다고. 이거 진짜 개반데?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런 영화가 재미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평점을 어디서 확인을 해?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날조야? 아 그래? 그 영화 보는 것만 없애겠지?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영화 서비스 같은 경우야 어?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이버 서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영화를 이제 그 결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겠지만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는 딱히 어떤 그 뭐 트래픽을 크게 뭐 손해보는 부분도 없고 이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국내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은 네이버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지? 이 서비스까지 없앤다는 거는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광고나 처하고 그냥 쇼핑 사이트로 전락하겠지 예 맞아 실검 없앤 거는 나는 오히려 좋아 네이버 인기 검색어 지도 평점에 이어서 영화까지 없애네 나는 인기 검색어 없애는 거는 맞다 좋은 거라고 봐요 오히려 실검은 왜 실검을 봐야 돼? 아 좀 뭔가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난 실검 잘 없앤 것 같아 BJ는 안 좋아한다 왜 여기서 갈라치기를 해? 같은 네이버 이용자로서 굉장히 섭섭하네 여기서 갈라치기를 한다니까 좀 섭섭하네 진짜 갈라쳐내줄까? 예, 그런 음흉한 채팅 하지 마세요 예. 보증금 100에 41만원짜리 신림동 원룸 공간 활용 지린다 아니 근데 괜찮은 수도 있어 괜찮을 수도 있어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일단 화장실이 저렇게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일어나서 컴퓨터도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쓰고 요즘 모바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안 놓는 사람도 많지 생각보다 이제 데스크탑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또 않더라고요 노트북 쓰시거나 태블릿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 웬만한 거는 이제 그 모바일로 잘 돼 있잖아 점점 판이 커지는 싸대기 때리기 대회 이거는 노땅 먹을 것 같아서 틀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좀 징그러워서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결국은 이겼어요 영상 내용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싸대기 때리기 게임인데 볼이 많이 부었죠 둘 다 예. 볼이 많이 부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싸대기를 이제 이분이 후려갈겼어 거의 뭐 훅이야 훅 이게 싸대기 때리기가 왜 야 저 정도로 붙는다고 근데 그럴만한 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서로 이제 육체적인 힘으로 싸울 때 부딪힐 때 남자들의 어떤 부딪힐 때 가장 그 공정한 경기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니까 그죠? 미개하다고도 하는데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스폰서도 생기고 이 대회가 열리면서 되게 재밌게 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제 뭐냐면은 손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바르고 상대방의 뺨따구로 후려쳐요 후려치는데 싸대기를 날리는데 이게 파워가 수박도 쪼개버리거든요 싸대기로
그런 파워로 내 뺨에 맞으니까. 예. 수 박사 되기. 나도 모르게 빠져든 뺨 때리기 대회라 그러는데, 예. 수박 터지는 장면 안 나오네? 8kg의 거구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뺨 때리기 대회 우승자. 오른쪽 상대는 딱 봐도 노숙자 느낌.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무시하는 진정한 광기. 뺨다귀 한 대 맞더니 악수까지 먼저 처하는 현실판 조커. 그런데 이 사람 찐이다. 풀스윙 맞고도 버티다니. 아직 한 번 남았어. 아, 이런 이 사람 선취로 기절해 버렸다. 아, 근데 저거는 살살 때려준 거야. 이 아저씨 아닐까? 털이 약간 그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살이 맞는 거보다. 아무튼 이 영상은 뭔 내용이냐면은 압도적인 그런 파괴력으로 서로 싸대기를 때려요. 예, 거의 결승전에 가까운 듯한 모습인데, 때릴 때 어떠냐면은 모습이 볼에 딱 맞으면 이제 뭔가 퍽 터지는 것처럼, 밀가루 포대 탁 터질 때처럼, 예, 소리도 무지하게 크고, 탁자를 잡아, 탁자를. 왜냐면 맞고 기절하고 이제 쓰러질까봐, 쓰러지면서 이제 머리부터 땅에 부딪혀 버리거나, 무슨,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탁자를 무조건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예, 볼수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뺨이 찢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분이 여기까지 완전 퉁퉁 부어갖고, 몰골이 많이, 말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결국 이겼어. 버티고. 한대 맞더니, 아, 이러면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해. 뭐냐면, 약간 뇌진탕, 머리까지, 골까지 울려가지고, 힘들다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복싱 선수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무하마드 알리처럼 약간, 그, 뭐, 후유증 같은 게 오잖아. 이것도 되게 위험해 보여요. 예. 뇌에다가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충격 같은 게 워낙 크니까. 오히려 복싱 선수들보다 더 충격이 클거 아니야. 대놓고 맞으니까. 귀에다는 이제 휴지를 꽂고. 수박 깨진 거 나온다고? 공중에서 탄생한 싸대기 때리기 대회의 규모가 맞지? 이런 느낌이야. 무섭지. 근데 뭐 상금 같은 게 있나 봐요? 수박이 터진다니까. 샷건으로 쏜거 마냥. 저건 좀 징그럽더라고. 뺨이 이제 찢어졌더라고. 피가 막 질질 나고. 눈에 실핏줄 다 터지고. 그리고 이번에 뭐 나사에서 뭐그 소행성 접근 경보 떴는데, 트럭 크기만한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대요. 근데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지구 표면이랑 3,600km 정도 상공에 위치하며 정지 위성 궤도에 내에 있다고. 예. 맨날 접근. 아, 나얼이 프로듀싱을 한, 성시경님이랑, 엘스년이 감사합니다. 뽀따! 감사합니다. 성시경님이랑 태연님을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본인이 스스로 프로듀싱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게끔, 이렇게 해서 앨범이 나와요. 근데, 성시경의 아픈 날을 이후로 나오는 이제 앨범이 바로 태연, 이 부른 곡인데, 티저가 떴어요. 제목은 혼자서 걸어요래요. 하루가 곧갈 속이 돼 너무도 나아.
이것도 나얼 가이드 버전을 엄청 찾겠네 사람들이. 예. 어, holy shit. 아, 방구 뒤지겠겠네 오늘. 아. 몇 번 꼈지 오늘? 막 오늘 한 10방인가? 어. 예,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그것도. 아, 50보기 안 합니다. 100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BRK님. 동성연애 유튜버 넘기죠. 그냥 넘기고 이제 딸배헌터 유튜브 수익. 이거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저 오프닝 때 얘기했었는데 딸배헌터 수익이 유튜브 예측 수입이 2,891만 원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그 소셜블레이드인가? 그걸로 이제 보는 건데 형평성이 1도 없대요. 아, 형평성이래. 정확하지가 않대. 1도. 1도 안 정확하대. 어. 하나도 안 맞아. 어. 정확성이 없어. 어. 이런 거는 왜 쓰는 거냐? 보름내 뭐 보증 이런 거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보또. 보또. 감사합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정말. 호날두구나. 야, 인스타 방송이 574K면은 57,400명이야? 아니면 57,400명 맞죠? 57,400명. 와. 아니야? 57만 명이 보는 거야? 이야. 진짜 미쳤다. 킹날도 간날도 돌았다.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우리가 OC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천억 vs 차은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되게 심도 깊게 우리가 뭐 차은우를 선택할 것인가 천억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서 막 골똘히 막 그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그 기사가 호날두 그 이적 할 때 받았던 돈에 대한 이야기야. 2800억. 어. 그래서 야 이거 호날두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 얘기 했잖아. 2.5 차은우라고 하면서. 아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왜 내려 입는 거야? 와 몸이 진짜 뭐 겐지 그 자체다. 에. 해맑두네 해맑두. 에. 야 66만 명이 봐버리네 실시간으로. 잠깐 샤워하는 거를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약간 크리스찬 베일 생각나네 진짜. 아 우리 엘스녀님께서 200개를 감사합니다. 아빠 어디 갈 거야? 저기 잠실 가려고 잠실에. 아 단지에? 아 귀엽다. 잠실 가려고. 엄마 아까 단지에 갔는데.
엄마가 화를 내거든. 엄마가 화났어? 엄마가 말이 안 하죠. 목걸이가 없어졌대잖아. 그런데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화났거든. 아까 뿌리가 났죠. 뿌리가 났어? 빵 나고 아직도 해하고 사와줘. 알았어. 빵 하고 그리고 그리고 바이야하고 갈 같이 두 개만 사와줘. 아우 귀여워. 아이 귀여워. 정말 귀엽네. 아 여러분들이나 애기 낳으세요. 왜 저한테 자꾸 뭐 딸을 낳아라 코트야. 야 코트야 너는 딸이 맞아. 어? 야 딸 좀 낳아라. 딸 하나 낳아봐라. 내가 어떻게 낳아. 어? 이거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뭐 다 순서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자꾸 나한테 딸을 낳아라 그래. 여러분들이나 많이 낳으세요. 예. 울릉도 근황. 사흘 동안 70cm 넘는 폭설이 내렸다. 아, 울릉도가 엄청 따뜻하죠. 예, 저 남쪽에 있으니까. 예, 경북에 살면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아이 가슴이 환해지네. 온 세상이 하얗다니까. 사흘간 70cm 폭설 내린 울릉도. 염화칼슘 대신에 이제 바닷물 퍼가지고 바닷물 뿌려버리네. 그치, 염화칼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 염분이 있으니까. 동남쪽에 있죠. 동남쪽 울릉도 동남쪽에. 예. 남쪽에 그래도 위치한다. 이렇게 저 북반도 남반도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거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저기를 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이렇게 자꾸 그 꼬투리를 잡으세요. 아이 정말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아 이런 거 억으로 끌리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제주도. 예? 울릉도가 예? 자, 그만해. 아이, 그만하세요. 자, 나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 저기, 그, 저, 스펀지 같은 데서 나온 거잖아. 그래도 추억의 자료니까 한번 해볼게요. 30초 안에 당신의 나이를 맞춰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한 개만 골라보세요. 그 숫자에 2를 곱하세요. 다시 5를 더하세요. 이제 50을 곱하세요. 여기서 못해요. 전 여기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3을 생각했는데 3 곱하기는 6이야. 6에서 5 더하면 이제 11인데 여기서 50을 곱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힘들어. 맞추지 마세요. 그냥. 예. 맞추지 마시고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예. 아니, 수학적으로 머리 그 뇌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수학적으로. 말하는데 내 뇌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뇌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내가 이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제일 못하던 그 과목이 수학이었어. 사설 레카차에 호구 잡히지 않는 법. 보실? 뭐 사고 날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설렉카에게 당하지 않는 법 1군 중정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사설렉카차가 나타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가길까지만. 아, 쇼츠 속도 너무 좋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네. 빼주겠다고 견인고리를 걸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리를 걸게 놔두면 옆에 갓길로 잠깐 옮기는데 기본 10만원을 청구당하고 그 이후에는 공업사를 옮겨주겠다면서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당합니다. 이건 실제로 사설렉카 피해자가 받은 영수증인데 사고 지점부터 공업사까지 15km 견인하고 총 973,000원 청구당한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실 필요 없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사설렉카는 총요금과 세부내역이 적힌 군안동의서의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군안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불법신고 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군안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이런 부당한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견인거리별 군안장비별로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군안장비로 원치는 65,300원, 돌리는 77,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둘이 합하면 342,300원입니다 근데 아까 영수증을 보면 버젓이 4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인차량 운임표와 비교해서 민사적으로 처리하시면 깔끔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고가 나면 가입된 보험사에 견인차량을 부르시고 사설렉카는 내 차에 손도 못 대게 해주세요. 아, 손 대면 안된다 이거. 저기 그러면은 사설렉카에서 아 이제 도로에게 차를 이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예? 이 차 빨리 빼세요. 예? 아이 씨발 차 빼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걸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 걸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 됐어요. 꺼지세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난. 꺼져? 이 씨발 말 족같이 하네. 이러면 어떡해요. 예? 이러면 어떡해요. 응? 에? 니네 누군지 아니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무튼 여자분들은 당하기 좋겠다. 그치? 영화 여자분들은 당하기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재빨리 유튜브 쇼츠에서 저 영상을 빨리 검색을 해. 사설레카에 당하지 않는 법 해가지고 저기요 이거 보세요 보여주면은 어 그거 될 듯? 조선시대 왕들의 하루 식사량 이딴 게 어딨어. 밥 더 먹고 싶으면 한 그릇 더 꺼내오거라 그러면은 예이 이렇게 줄지 않을까요? 어, 아 야무지게 먹네 왕들. 아침에 무조건 죽을 먹는구나. 이야 정갈하다. 점심은 국수 같은 걸로, 여기는 낮 겉상 갈비찜, 저녁은 이제 12첩 반상에다가 간식은 면이나 약식 등을 올렸으며 주간 야간 2회 정도 먹음. 하루 총 6-7회 정도 먹을 수 있다. 가뭄이나 홍수가 생기면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시행한다. 야무지네. 기미상궁이 있는 이유가 있네. 많이 먹네. 이제 거의 다 본 듯? 좀만 기다리세요. 중국이 한국한테 뭐 해킹을 한다고? 뭐 할 건데? 해킹으로 한국을 해킹해서 뭐 할 건데? 우리나라 국민 161명의 이름과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해라 이 병신 새끼들아. 이미 국내에서 많이 털렸어. 도라이 새끼들아 암만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 이미 우리 신상은 걸레야. 어 털릴 대로 털렸어. 마음껏 해봐 실컷 해봐 아무것도 못하죠. 어 이미 우리 신상 많이 팔렸어. 마음대로 해.
한국 혼자 스스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 미국 한반도 통일 지원보다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의도. 러시아에서는 함경북도를 가져간다는 거야. 뭐야? 자력으로 통일 못하면 좆된다고. 평양은 한국, 평안남도, 황해남, 북도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미국이 여기를 먹는다. 중국은 이렇게 먹는다. 아, 중국 땅을 갖다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떼가고 중국에서 떼가고 우리나라에서 떼가고 미국도 떼가고. 생각할 것도 없다. 이 나라는 중국이랑 맞닿는 순간 헬게이트 오프님. 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북한이 뭔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리나라한테 어떤 공격을 가할 수 있잖아. 지금 안 그래도 뭐 마약 문제로 되게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한국에다가 그런 걸 푼다라든지. 한국에다가 독을 풀 거야 중국에서. 그지? 그러게 해서 이제 국민들 정신 좀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그렇게 할 것 같아 중국에서. 일도 아니야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뭔 짓거리 할지 몰라. 지리적으로 존나 헬게이트긴 하다. 위에 북한, 여기 또 일본, 중국. 헐. 여기도 사실 여기도 이제 중국이잖아. 중국 이렇게 돼 있잖아. 병역 면탈 브로커,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22명이 기소됐다. 속보 아직 내용 무. 아, 알아보고 있구나. 야, 이걸로도 커지겠다. 일단 의사는 알 바 없고 프로게이머가 좀 궁금하네. 골프선수도 들어있다. 근데 금방 출연할 것 같은데? 이 중에 그 라비도 있잖아. 라비. 라비는 일단 제일 이 중에서 라비 먼저 터진 이유가 아마 라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치? 가장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라비부터 터지고. 프로게이머는 내가 봤을 때 롤 쪽 아닐까? 그치? 아,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 코치라고. 어허. 하긴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프로게이머였으면 벌써 공개됐을 듯? 기레기들이고 못 참지. 대한민국 영화 역대급 사건. 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 당시 거의 모든 탑 배우들 감독들이 거리에서 시위까지 했었던 크나큰 사건이었죠. 이정재, 정우성, 박신양. 예, 이 아이신 누구더라? 라이터를 켜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승우? 김승우. 스크린쿼터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세계의 태극기를 휘날리겠습니다.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입니다. 전도연. 배우라는 배우들은 다 나와서 했네. 최민식 님도 했네. 이병헌 님도 했고. 한석규 님께서 성명을 발표했구나. 미국 한국 영화의 주객이 아니고 못하겠다. 누가 넘버3래? 아니, 미국의 한국 영화 주객이 음모에 불과하다. 우리 전체 영화인들은 결코 이 음모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인성. 영화인들은 다 나와서 했네. 설경구. 안 하면은 큰일 날 일이었나 보다. 이때 다 같이 뭉치었던 이유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봐. 평생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남자 기사. 나 이거 예전에 봤었어요. 오슈에서 다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선천적으로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한 적이 있었을지는 뭐, 그러니까 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병이래, 병. 안 씻고 그런 것도 아니고,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난다는 거야.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25살이다. 해양대학교 1학년 학생이야. 간단하게 살아온 얘기를 써볼게. 유치원 때부터 주변 애들이 다 나 냄새난다고 피해 다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땐 보냈지. 이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울면서 엄마한테 나 썩은 냄새 나냐고 물어봤었는데 엄마는 나한테 달콤한 향기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 내가 이상한 거라는 걸 모르고 다 날 이유 없이 억까하는 줄 알았어. 1학년 됐는데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제 냄새 나요 라고 선생님 앞에서 어떤 녀석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은 나한테 좀 씻으라고 웃으면서 얘기했고 6년간 안 씻어서 냄새나는 애가 돼버렸어. 왕따는 왕따였는데 누가 나를 냄새난다고 때린 적은 없었어. 6년 내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때리는 애도 없었고 가까이 온 애도 없었고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에 매일 집에 와서 울었다. 그러다가 나는 6학년 기말고사 때쯤 학교에서 영재 선발 시험 같은 걸 했는데 어쩌다 통과해서 학교 대표로 무슨 교육을 받으러 다닐 거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기분 좋게 갔지. 난생 처음으로 남들한테 맞아봄. 죽도록 처맞았어. 그날 같은 조로 배정된 애였는데 나보고 냄새가 나니까 꺼지라더군. 그리고 욕설을 하대.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의자를 갖다가 머리를 후려 찍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비키라더군. 계속 맞다가 애들이 말리고 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담당 교사분이 나를 보건실로 데려갔어. 난 너무 서러웠어.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고 나왔지. 그 후로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고 학원도 가기 싫다고 땡깡 부렸어. 중학교 가기 직전에 내가 학교를 너무 가기 싫으니까 부모님께서 난생 처음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간 곳이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크다는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어. 엄마가 얘기를 하더군. 우리 애가 냄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의사가 웃더군. 날 보더니 너 냄새 하나도 안 나. 그 친구들 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나이 때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막 신경 써서 그런 거라고. 애가 사춘기겠죠 라는 얘기를 하더군. 그치만 문제가 진료실 안에서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해서 간호사 누나들이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야. 비로소 그때 바로 검사에 들어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위, 대장 내시경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 MRI,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다 해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더라고. 그거 말고도 몇 개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한 달 넘게 진행된 검사들은 다 정상이었어. 결국 원인도 모른 채 중학교를 입학했지. 중학교는 집에서 좀 떨어진 학교에 일지망을 썼는데 이유는 한 살 많은 내 사촌 형이 그 학교를 다녔거든. 그때 한번 맞고 온 뒤로 누구라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멀더라도 거기 가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 사촌 형은 음악을 엄청 좋아했어. 밴드부 보컬이었는데 친구 하나 없던 나한테 유일하게 친하게 대해줬어. 그 형의 영향으로 인해 나도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했어. 무튼 중학교 입학하니까 여자애들이 진짜 대놓고 짜증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 저 새끼한테 냄새나서 집중 못하겠다고. 난 얼굴이 화끈거렸어. 수업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며칠 이러니까 일진으로 보이는 애가 군기 잡겠다고 날 희생양으로 잡았어. 멱살 잡히고 끌려갔는데 그걸 사촌형이 보는 거야. 그래서 사촌형이 그놈들을 다 때려줬어. 그날 이후로 냄새난다고 소리치진 않았어. 내 뒤에서 다들 수근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그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면 정말 외로웠어. 사람이랑 말하고 싶을 때마다 사촌형을 찾아갔는데 중학교 내내 나랑 이야기한 사람은 사촌형이랑 밴드부 형들 뿐이었어. 사촌형은 지금 일본에서 음반 내고 가수로 활동 중이야.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하니까 정말 자괴감이 개심했거든. 정말 아무도 놀아준 사람이 없어서 노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집 오면은 음악 듣고 심심해서 공부했어. 매일같이 죽고 싶었는데 막상 옥상에 올라가면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자살했다. 아 우프네. 냄새나는 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뉴스가 나가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았거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 즐길 수 있는 나이까지 버티면서 공부만 해보자. 그냥 무작정 공부만 했지. 그렇게 했더니 자사고에 합격했어. 집에서는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이 좀 시골이었는데 지역 이름을 드높인다고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치료해보자 하고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다녔는데 결국 그 어떤 원인도 찾지 못한 거야. 누구는 검사에서 이상하다는 말이 무섭다는데 난 정말 어디가 문제 있다는 말을 듣고 팠어. 원인도 모르는 병이 오래가면 난 평생 이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다가 입학식 전에 마지막으로 간 곳이 경희대병원이었거든. 처음으로 그때 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 병명은 생성냄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선 관련 자료가 없었어. 검사 불가능하고 피 뽑아서 미국에서 보내면 결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무튼 그렇게 길지 않은 방학이 끝나고 입학식 날이 돌아왔는데 정말 입학 첫날부터 주변 애들이 찡그리면서 쳐다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맨 뒤 구석자리 가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도 웃으면서 말 걸어준 애들이 생기더라. 난 정말 감동받았다 그때.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교무실에 불려갔어.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고. 책상에 자리 배정하려고 붙어있던 이름표 때문에. 전화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냄새 때문에 자기 애가 공부가 방해된다고 좀 씻으라고 다니라는 말을 전해달라며 이런 전화가 한 통이 아니라 세 통 이상 온 거야. 그날부터는 자리에 안 앉고 뒤에 나가서 서서만 수업을 들었어. 3월 말이 됐다. 경희대 교수님이 전화를 주시더군. 가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대. 나는 생성 냄새 증후군 환자인 것이야.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화학적인 변화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설명을 해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 치료법은 물어봤지. 정해진 건 없고 지금부터 찾아가자고 하더라고. 난 매일 학교 끝나면 엄마 차를 타고 경희대 병원으로 갔어. 연구실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있었어. 여러 방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기숙사비도 환불받고 야자도 빼고 학교 끝나면 엄마 차 타고 무조건 경희대를 출근했지. 엄마는 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더라. 안산에 내려와서 방 잡고 같이 살았어. 아빠는 직장이 포천이라서 못 내려고 항상 혼자 사셨고 수업시간 하루종일 서있으면 다리 근육이 생길 때쯤 또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와. 엄마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고 학부모에서도 공부 방해되는 애는 학교에서 퇴학시키라고 한다는 거야. 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학교에서는 고작 학생 한 명한테 냄새가 난다는 이런 사유로 퇴학을 못 시킨다고 전했다고 하더라고. 간간이 나 때문에 학부모회의가 열렸고 처음에 나한테 말 걸어줬던 애들도 이제는 멀어져 간다. 항상 치료 중이니까 금방 나을 거다. 미안하다. 사과만 했다. 경희대 가면은 한 의대 교수님이랑 같이 봐주셨음. 의대 교수님이랑 같이 내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어. 생선 냄새 증후군이 뭔 성분이 장내에서 냄새가 안 나게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정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장기에서. 그래서 독한 냄새를 가지고 체액이나 호흡할 때 공기증으로 그 냄새가 퍼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연구기관이 미국에 하나 있었어. 거기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일단 약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먹으라는 식단대로 먹으니까 냄새가 좀 줄더라. 어떻게 하냐고. 호흡을 통해서 주변에 퍼지는 건 본인이 잘 못 느낀다 그랬는데 진짜 못 느꼈어. 땀 흘릴 때 하지만 섞여 나온 냄새가 진짜 고등어 비린내 플러스 하수구 냄새야. 내 냄새지만 진짜 충격적이더라. 그래도 나아지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졌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교 부모님들 눈치 주는 것이었어. 사실 공부 잘한 애들 모아놓고 시너지 효과 내려는 게 자사고인데 방해되는 애가 하나 섞여 있으면 내 자식이어도 화났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결국 1학년 겨울방학에 직전에 자퇴를 한다. 사실 나도 거의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수준이었는데 강박, 우울, 대인기피증 내가 이때까지 버텨낸 게 용했다. 경희대 교수님이 정신적으로 교회를 다녀보라 그랬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냄새 난다고 다 나를 혐오하더라. 내가 맨 뒤 구석자리에만 있었는데 전도사라는 분이 나를 앞으로 부르더라. 애들 바로 옆에 세워놓고 대놓고 욕하는 거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뒤에 있어도 안 부르더라. 그냥 그만 다닐까 했는데 앞에서 성가대 모집하는 거 한번 해봤어. 간단한 테스트 한다는데 내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그냥 통과시켜주더라.
축복받은 모서리라면서 엄청 칭찬해줬는데 교회에서 유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 30대 실용음악과 교수라고 하는데 나한테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어했어. 성가대 활동 난 열심히 했다. 성가대 부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와보라고 하는 거야. 냄새난 놈 와보라고. 그래서 나대지 좀 말라고 날 또 때리더라. 너도 대학 노리고 온 거냐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수가 성가 부대원들 한두 명씩 교수 재량으로 뽑아간다고 하더라고. 졸지에 이상한 경쟁자가 돼버렸다. 난 그날로 또 그만두고 히키 생활을 엄청나게 했다. 사회생활을 다 끊었다. 시간도 금방금방 가더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말이야. 무기력의 극치. 극치. 무력감을 갖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냈고. 나는 그때 게임과 TV밖에 안 했다. 2년이 금방 지나가더군. 동기들이 수능 칠 때쯤 시간 갔던 게 생각이 나더라. 나는 그때가 싫어했는데 결론 냄새 줄이는 건 됐는데 완치는 실패했다. 검고도 받겠다. 대학 가야지 하고 수능을 봐봤다. 대강대강 벼락치기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와서 세무학과에 입학을 했다. 신입생 OT는 당연히 안 갔다. 내가 가면은 사람들 얼굴이 찡그러지니까. 그 뒤로 나와서 부모님한테 나 못 버티겠다고 전화했다. OT는 안 갔고 첫 수업에 들어갔어. 첫 수업에서 사람들이 얼굴 찡그러지는 그게 또 현실로 다가오니까 못 버티겠더라.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 결국 부모님이랑 가서 학비 80%쯤 환불받아오고 자퇴했다. 아무튼 나는 그 경멸의 눈빛들을 다시 보니까 너무 낯설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맨 처음 내 피를 보냈던 필라델피아 연구소로 향했다. 치료 과정이 있고 완치자도 몇 명 있다고. 아, 같은 병명을 가진. 정말 어설픈 영어 실력을 가지고 치료를 계속 해왔는데 말이 안 통해서 종이에 막 써졌다. 아무튼 1년가량 있었는데 시료공간은 안 보이고 돈대로 나가고. 이게 뭐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유전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데 후천적인 문제로 나타난 사람은 대부분 식이요법이 되는데 유전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해가지고 비용도 더 이상 부담할 형편이 안 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정신과 치료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 참다가 내뱉고 이런 강박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 앞에서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 죽고 싶더라. 와, 길다 이거. 결국은 뭐냐면은 병원비도 억 단위가 넘어가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기숙사 생활하지만 부모님은 36평짜리 집 팔고 19평으로 이사가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나 때문에 절반 가까이 날렸다. 내가 이제 뭐라도 한다고 좋아하시면서 생활비를 입금해주는데 내 꿈은 더 높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정돼버리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왔다. 지금도 충분히 불효자식인데 더 이상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트리메틸아민 요증이라고 하네. 생선 아치 증후군이래. 대사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희귀 질환.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를 내는 화학 물질로 트리메틸아민 요증 환자의 소변이나 땀, 호흡으로 과다하게 분비되어 악취를 유발한다고. 야. 해녀 같은 거 하면 미기가 필요 없겠네. 내가 저병 걸린 사람 본 적 있다. 굴 안 까고 인파 속에서 눈 감고 냄새만으로 사람 찾기 쌉 가능하다. 차라리 수상시장 냄새가 더 향긋하다고. 야, 아민 냄새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오줌 찌린내? 짠내? 그걸 한 10배 농축시킨 거다. 단백질 소화 대사 과정에 이 아민류가 증간
대사산물로 만들어졌다가 일반 사람들은 다음 스텝으로 전환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효소가 마탱이가 가버린 거야. 몸에 축적된 아민 때문에 개 썩창 냄새를 발향하는 천연 디퓨저가 된 것이다. 야, 진짜 죽고 싶었겠다. 안타깝네. 아, 이건 내가 올린 쇼츠인데. 다미니님이 이제 베테랑 래퍼들한테 이렇게 샤라웃 받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아하. 다미니님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기본은 한다는 전제하에 유니크한 스타일이라면 베테랑들은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씬을 더 풍성하게 해줄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찾아들 것 같냐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진 않다. 최악이야. 오늘 들어간 중에 제일 별로였어. 한 명도 마음에 드는 래퍼가 없었고 속도 별로였고 비트도 엄청 막 빵빵빵 막 웅장한 척 하는데 되게 비어있는 느낌. 힙합 배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좀 촌스러웠어. 네가 나의 모든 걸 뺏어가도 모두가 내 꿈에 바리케이드를 쳐도 아이돌 작사가 대필해져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번에 준비할 시간이 엄청 짧다. 쇼미 11이 음원 파워가 가장 높았던 게 이제 바리케이드 아니야? 역대급 망 시즌이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이걸 왜 올렸냐? 댓글이 너무 웃겼다. 옥동자 폼 미쳤다 때문에 너무 웃기더라고. 침 흘리고 빠겠어. 박항서 폼 미쳤다. 너무 웃기더라고. 댓글 때문에 올려봤고요. 너무 웃겼어. 스포 없는 반전 영화 베스트 10. 아, 셔터 아일랜드 뭐 그리고 타임 패러독스. 식스센스. 식스센스 말고는 다 본 것 같은데요. 유주얼 서스펙트. 그리고 메멘토. 아이덴티티. 아, 존 쿠상 나온. 요것도 진짜 되게 재밌었어. 이게 약간 아까 그 주제 나왔던 다중인격에 대한 그 반전 영화거든요. 아이덴티티 재밌었죠. 그 데이비드 게일. 케이트 윈슬렛 나오고. 오펀. 오펀도 반전 영화인가? 그냥 뭐 호러 이런 거 아니야? 파이트 클럽. 이것도 반전 영화죠. 브래드 피트 정점이던 시절. 외모. 살인자의 기억법. 재밌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 호불호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반전 영화는 그 영화 이름 뭐였더라? 프레스티지.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재밌어요. 프레스티지 안 보신 분은 계실까? 다 보셨을라나? 족꿀잼임. 2006년도에 나왔네. 이거 졸잼입니다.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나온 영화인데 그 만든 영화인데 꿀잼이에요. 꿀잼. 지루하다고? 아닌데? 이거 마술에 대한 이야기거든. 예. 진짜 재밌었는데, 나는. 딱 요 정도 수준까지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밌었어요. 안 지루한데?
존나 재밌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피파 사재기 레전드. 야야 바나나가 뭐예요? 이게 뭐야? 바나나 이 새끼 가격 왜 이러냐? 2년 전에 6화 900만이었는데 바나나 농사 몇 하치? 뭔 뭐야? 원래 900만원이었는데 1억까지 몸값이 불었다? 뭐 이런 얘기야? 아 모르겠다. 피파를 안 해갖고. 오우야. 김나박이 무반주 비교. 이야 야무지다. 아 나얼 무반주인지 사실 이 영상 나올 줄 알았어요. 바람기역. 바람기역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들 아실 테고 방키 올려져서 레코딩이 됐다. 그래서 항상 뭐 콘서트 때나 부를 때 항상 방키 낮춰서 부르는 게 원래는 이렇게 부르려고 했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코딩으로 탄생한 나얼이 100% 소화할 수 없는 곡이다 스스로 판단했던.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바람기역을 1절에서 2절까지 그냥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일반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 그럼 그분들이 나얼에 비해서 뭐 뛰어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사람에게는 자기 이제 목소리에 맞는 그 정확한 그게 있기 때문에. 예. 볼게요. 이 영상은 나도 방송에서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때가 이제 그 매니저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이게 영상 비하인드가 그거래요. 밥 먹고 이제 작업실에 왔는데 목이 너무 좋은 거라. 예. 뭐 되게 맛있는 걸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좀 찍어줘라 그래가지고 무반주를 한번 해본 거래. 그래서 올렸는데 엄청 퍼진 거지.
와, 미쳤네. 미쳤다. 자, 이어서 지린다. 와, 미쳤다. 개쩌네요, 진짜. 아, 역시 김나박이다. 여기까지 보면 될 듯. 네. 다 봤습니다. 방송을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분량이 딱 맞아떨어지네. 하루에 올라오는 카페 자료 중에서 이제 되게 함축적으로 글이 많이 올라오긴 해요, 확실히. 네. 그 쇼츠 게시판은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아니요, 저 잠깐 쉴 거예요. 예. 저 잠깐 쉴 겁니다. 생선남 분량이 너무 길었다. 아니 근데 저건 몰랐던 사람들은 되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레몬 샤워 시키고 싶다고? 난 볼만했다. 희귀병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저거 4년 전 그리고 주작임. 네가 어떻게 함? 네가 어떻게 함? 선남 얘기 재밌었습니다. 고마. 슬픈 일이지만. 네. 오늘 토콘에 레모네이드가 있을까? 모르지. 아이고 보대야 어서 온나. 그래. 우리 보대 개보대 어서 온나. 아, 안 되겠다. 나 이 도류 써야겠다. 개 같다. 감질나서 못 피겠네. 아니, 이거 양을 좀 많이 늘려주면 안 되나? 아니, 다 한 7모금, 8모금 빨면 끝나버려. 뭐야, 이거. 아이씨, 발, 정말. 결국은 이틀 만에 이 도류 쓰네. 3일 만에. 예, 쌈뱀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들을 걸. 아이씨, 13만 원 샀는데.
방제를 좀 바꾸고. 액상 아니에요. 예. 액상 후원하지 마시고, 그냥 저 풍선이나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감스터 유튜브 한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는 다른 BJ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타 BJ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타 BJ 언급하지 마세요. 오줌한 사발이 싸가야겠다. 오듐 싸야겠다. 오듐. 예. 기다리세요. 아, 오듐 말이요. 아, 옷도리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틀 내내 같은 티셔츠 입네. 실내니까 상관없겠지. 어우, 듣기 좋아. 감사합니다. 김나박이 댓글 왜 그러냐고.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그 이수님 팬분들께서는 그 어제 풀 영상이 좀 불편하셨나봐. 예, 왜냐면은 이제
방금 바라보기 같은 저런 노래 무반주로 잘한 것도 많은데 이번 콘서트에서 컨디션 문제로 이번에 신곡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그 내용을 이제 삑사리 영상을 가지고 너무 조리 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예 근데 이수님이야 뭐 워낙 잘하는 거 다들 아실 테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영상이 좀 그렇게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욕을 먹은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폭력 개 거지예요. 이런 비행신. 오늘 폭력 거지 같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계 이렇게 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개보대가. 근데 거지라고 할 필요가 있나? 왜 나한테 거지라고 그래? 응? 왜 거지라 그래요? 에? 그게 욕 먹을 일인가? 이수님 팬분들께서는 화나지. 그동안 해온 게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 이제 태물이네? 이제 에이징 커브 왔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댓글도 사실 뭐 민심이 크게 좋진 않았었어갖고 이수님 팬분들이랑 이제 좀 이수님 노래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팬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거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 아하, 지들 주인 물리니까 흥분되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채팅을 그렇게 쳐요? 에? 참. 아 이수님이야 폼은 일시적이었더라도 클라스는 영원한 거지. 지금까지 남겨놓은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저걸 읽냐고? 아니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그 채팅을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왜 그러십니까? 약간 화면이 좀 됐네. 빠릿빠릿하네. 클라스는 영원한데 폼이 뒤진 건 확실하다고. 왜 그래요? 아니 누가 보면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 이수님 싫어하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이수님 팬분들의 입장이 그거야. 아니 전만은 이수님의 노래를 가지고 성지합 창단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 이수님 노래로 하면은 확실히 이제 그게 있는데 이득을 좀 봐놓은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보기 안 좋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니요 저도 나올 바가 아니에요. 네. 콧박이들은 나올 바라 그러는데 아유 그렇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김나박이에서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박효신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 박효신 빠도 아니야. 난 누구의 빠도 아니야 이제는. 나는 이제 브루노마스 빠야. 브루노마스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야무져서 와 깜짝 놀랐어 진짜. 그 톤과 그 고음과 어떻게 목이 안 가지? 갑자기 브루노마스? 아니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 그 Whenever 뭐 Man인가 뭐 그 노래 있잖아.